설치가 다 끝났고요. 이제 280 워닝의 액세서리인 월이죠. 이제 스크린을 설치를 할 건데 세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지퍼로 연결하는 방식인데 지퍼 연결하는 방법은 사쪽을 막아주는 한 면, 사이드 쪽, 그 다음에 후방 쪽 이렇게 연결하는 총 세 개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해가 조금씩 넘어가면서 그늘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이 사이드 월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. 사이드만 칠 수도 있고 후방에만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를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게 280 어닝 스크린의 장점이고요. 어떤 어닝의 스크린이든지 찾는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. 근데 저희 에덴트 오버랜드의 이제 스크린 설치할 때는 신호등이죠. 빨간색, 노란색, 파란색 그 라벨만 딱 보시면 됩니다. 이 어닝에도 빨간색, 노란색, 파란색의 웨빙이 같이 달려 있고요. 이 스크린에도 같이 달려 있는데 본품을 꺼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어닝의 컬러는 저희 에덴트 오버랜드의 올리브 카키 브랜드에 맞게 세 개의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사이드 월에는 이 맥시창이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름에도 굉장히 쾌적하게 이 쉘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. 설치할 때 작은 원단을 설치를 먼저 할 거예요. 이 보시면 빨간 색깔, 그리고 색깔은 약간 좀 주황색 빛인데 이제 옐로우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. 노란색, 파랑색. 이 세 개의 이 웨빙만 찾게 되면 되고요. 가장 먼저 이 빨간색부터 설치를 할게요. 차량이죠. 차량을 막는 이 디바이더라고 하는데 이 부분부터 설치를 하게 됩니다. 첫 번째 이제 뒷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빨간색이 이 어닝에도 같이 빨간색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. 이 지퍼를 이용해 가지고 쭉 연결을 하게 돼요. 자, 이제 빨간 색깔 디바이더 쪽이 끝났으면 이 노란 색깔 이 원단이 보시면 이 코팅 면이 안쪽입니다. 이 스크린의 안쪽 겉에 이 립스타 원단이 보이는 쪽이 이제 바깥쪽으로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닝에도 똑같이 이렇게 같은 컬러의 웨빙이 있습니다. 자, 볼대를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. 자, 이 노란 색깔의 이 두 번째 월이 가장 커요. 좀 다른 원단보다 좀 길게 지퍼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. 자, 여기서 끝나게 돼요. 이 파랑 색깔의 월 마지막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. 벨크로로 부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바람이라든지 밀폐력이 굉장히 좀 낮게 되는데 이 지퍼로 연결하게 되면 그만큼 좀 빠르고 편리하고 더 완벽한 피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한번 파랑 색깔. 자, 이렇게 3번까지 자 월이 설치가 다 끝났으면 세로도 같이 연결을 하게 돼요. 이 세로에도 편리하게 지퍼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2번과 3번에 지퍼 연결이 됐고 자, 마지막으로 디바이더와 이쪽 2번에 연결이 됐는데 지금 이 세로로 연결하는 이 지퍼 연결 방법은 처음에 월을 치면서 같이 가로 연결하고 같이 치셔도 돼요. 제가 월을 설치하는 순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해드린 거고 이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하셨으니까 지퍼 먼저 지붕 쪽에 연결하고 끝난 지점에서 같이 지퍼를 연결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퍼 연결까지 끝났으면 이제 같이 동봉된 팩이 9개가 있습니다. 에덴트 오버랜드의 팩은 굉장히 강한 강철 팩으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이게 쉽게 휘거나 그러지 않아요. 굉장히 강합니다. 디바이더서부터 쭉 외부를 따라가면서 팩 다운을 하게 됩니다. 팩코리가 이렇게 탄성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받더라도 굉장히 유연하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텐션이 있는 이제 탄성 끈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통 여기다 설치하셔도 되고 같이 연결을 하셔도 되는데 이쪽을 출입구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디바이더 쪽에 팩다운을 하게 되고요. 원하면은 이거를 하나 더 걸어 주셔도 돼요. 이렇게 하시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연결을 하시겠다면은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.
자, 이제 마지막 이제 아래쪽이죠. 차량의 조수석 쪽에 팩다운을 할 건데,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. 뒤에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군한 장비들이 달려 있을 경우에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디바이더가 좀 이제 먹게 되는데, 이 부분들은 먼저 지퍼를 여기서 채우게 되면 여기서 각이 좀 이렇게 안 나오게 되니까, 여기 설치하는 방법은 약간의 팁을 주자면, 일반 SUV도 트렁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위로 오픈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. 280 스크린 같은 경우는 뒤에 트렁크 쪽 공간을 좀 더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퍼가, 반달 지퍼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서 한번 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 여기 디바이더 뒷부분은 이렇게,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, 범퍼의 높이까지 열어주시고, 이 트렁크가 위로 열리든 이렇게 옆으로 열리든 그런 차량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이 원단들은 이 높이에 따라서 차량마다 범퍼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팩다운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제 하단의 외부 쪽에 이 팩다운은 끝났고, 이 안쪽에서 차량 쪽 디바이더를 고정하는 책입니다. 출입구 자체는 지금 모든 이 사이드 월이 다 지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 어느 부분이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고, 물론 사이드 이렇게 캐노피처럼 위로 다 또 칠 수도 있어요. 자, 일단은 일로 후방 쪽으로 들어갈게요. 지퍼를 오픈하고, 좀 어두우니까 이 메쉬를 다 오픈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 사이드월의 공간감은 기존 어느 270원인, 일반적으로 270원인을 많이들 사용을 하셨을 건데, 그 270원인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감을 자랑하는 게 저희 에렌트 오버랜드의 280원인 스크린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실사용자 입장에서 저도 오버랜드를 같이 하고 캠핑을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걸 항상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토글 자체가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지퍼로 편하게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.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프라이버시를 조금 더 가리고 싶다, 지금처럼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고 있을 때 조금 더 그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지퍼로 내가 어느 정도 높이를 조절하면서 이제 그늘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. 이 스크린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나머지 팩이 3개가 남아 있을 건데, 이제 이쪽에 모서리 부분이죠. 이 모서리만 마지막으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고요. 이 나머지 팩 2개는 지금 제가 이 사이드의 외부죠. 그 외부에 지금 사이드 월을 다 고정을 할 적에 2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했는데, 이제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도 되는 여분의 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운전석의 디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내려오는 지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위로 오픈을 하게 되면 다 꺼내지 못했던 짐들을 여기서 편하게 추가적으로 더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. 자, 이렇게 280 워닝 스크린 쉘터까지 모두 설치가 다 끝났고, 자, 280 워닝의 이 스크린에 또 액세서리가 또 있습니다. TPU를 장착할 수 있는 이제 옵션이 있는데, 차에서 보게 되면 이 바라보는 이 전면, 좀 큰 통창이 있는 쪽만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. 네, 280 원인과 280 사이드 월까지 설치가 다 끝났고요. 이제 사이드 월의 다양한 또 활용 방법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하단에는 아일렛 구멍들이 모두 다 있어요. 지금처럼 이렇게 햇빛이 이쪽에서 내려칠 때는 모두 다 지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캐노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여분의 폴대가 있다고 하시면 이제 폴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더 높게 세워도 되고요. 폴대가 없다라고 하면 스트링만으로도 여기에 고정을 해서 스트링으로 이 캐노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낮게 폴대를 설치를 해도 되고요. 여기 모든 하단에는 폴대에 이 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꽂아주시고, 자, 이렇게 캐노피처럼 이 사이드 월을 활용할 수가 있고, 지금 한쪽 면만 이렇게 살짝 들어서 올렸는데요. 지금 나머지 지금 한쪽, 둘, 셋,
네 군데 모두 다 이렇게 캐노피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훨씬 더 넓은 그늘막을 형성을 시켜줄 수 있고요. 지금 이 사이드 월에 추가 옵션이 또 하나 있는데, 아까 말씀드린 이제 TPU를 연결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TPU는 두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차에서 보시면 운전석 쪽 옆면이죠. 이 전면 창, 그 다음에 약간 사이드에 대각선 45도 쪽에 있는 그 두 면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. 연결하는 방법은 지퍼로 연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. 제품은 두 개가 되어 있고요. 사이즈는 동일하니까 구분 없이 사용하시면 돼요. 자, TPU는 블랙 스모그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막아줄 수도 있고,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의 TPU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희 L&T 브랜드의 모든 무자재들은 가장 최고급 원단과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감이 좋습니다. 이 메쉬와 거의 동일한 사이즈의 TPU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개방감을 줄 수가 있고요. 동계에도 굉장히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고, 비가 오는 날에도 비를 감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활용도가 높은 액세서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L2 280 워닝과 280 워닝에 설치되는 사이드 스크린, 그리고 그에 따른 별도 옵션인 이 TPU까지 모두 장착을 했고요. 이 모델명 그대로 280의 그 장점이 얼마나 큰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펼쳐지는 270 원인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서 거의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. 구조적으로. 지금 제가 이서 있는 요 10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공간감인지 아마 270 원인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, 아마 이 처음부터 280이 제품을 사용한다면 굉장히 좀 넓구나,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. 앞에서부터 이 뒤에까지의 거리가 거의 5m 이상으로 나옵니다. 한 5m 10 정도. 지금 사이드 월 같은 경우는 차량 높이에 따라서 밖으로 더 벌어지기 때문에 최대 한 5m 50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고, 물론 캐노피를 또 사용하게 되면 이 높이만큼 더 벌어지기 때문에 거의 한 10m 정도, 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축구를 할수 있는 정도까지 넓은 공간감을 자랑하고요. 지금 햇빛이 굉장히 위에서 내려지는데도 블랙 암막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그늘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트렁크의 이 디바이더 쪽도 지금 랭글러나 이 브론코 같은 경우는 지금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, 보통 일반적으로 SUV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이렇게 열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열고 트렁크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퍼 연결이 굉장히 좀큰 장점으로 볼수 있고, 운전석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일자 지퍼,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봅니다. 프레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차 쪽하고 텐트랑 바로 연결돼서 밀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. 여기서 비가 오더라도 이 비가 이 안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쉘터죠. 이 쉘터에 밖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. L2 루프탑 텐트랑 같이 연결할 수 있는 L2 280 어닝, 그리고 280 스크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. 지금 현재는 제 L2 루프탑 텐트랑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, L2 루프탑 텐트의 다양한 또 액세서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타사의 루프탑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슬롯을 추가로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데, 개인이 장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 L&T 브랜드 오시면 제가 장착을 해드리니까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슬롯을 장착해서 저희 280 원인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. 저희 L2 루프탑 텐트 다양한 액세서리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으로 또 찾아가는 L&T 오버랜드가 되겠습니다.
TPU 차 이제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팁 알려드릴 텐데요. TPU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지퍼로 연결하는 액세서리 키트로 판매를 하는데,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 이 원단이 같이 수납을 하게 될 경우에 스커트 면을 코팅된 면이 TPU랑 같이 접촉이 안 되게 수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이런 식으로. 보관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잘 말아서 가방에, 수납 가방에 잘 이렇게 묶여서 넣어주시면 팁입니다.